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96페이지죠.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그리고 수험생분들이 가등기 담보는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정리해 드리는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이 가등기 담보법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담법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확실하게 만드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가담법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는데 먼저 개념 및 성질입니다. 일단 양도담보는 뭐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담보예요. 매도담보는 뭐냐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공부할 때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뭐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담보가 양도담보, 매도담보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담보가 가등기 담보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인데 이전 시기가 다른 거죠.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돈을 빌릴 때 미리 이전하는 방식이라는 담보가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돈을 빌릴 때는 이전 등기 안 해주고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라는 담보가 가등기 담보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뭐죠? 개념입니다. 자, 성질인데 중요한데 일단 얘네들은 뭐냐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제가 완전히 똑같다 정도가 아니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 풀 때 요령인데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 그럼 깔끔하게 아주 쉬워요, 문제가.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다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추가 되느냐? 혹이 하나 더 붙었다.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이 혹이 하나 더 붙은 이 하나 내용이 추가된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혹이 뭐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 내용을 모르겠으면 일단 1시절이 뭐죠?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100% 맞습니다. 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채권. 소비대차, 빌려준 돈이니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가 설정됐다, 가산법 적용되지 않아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담보가 설정됐다, 가산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은 빌려준 돈,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에 적용됩니다. 물론 이 가등기담보는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어요. 등기니까. 근데 매도, 양도담보는 동산에도 설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산에 대한 매도,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매도, 양도담보에 대해서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액, 빌려준 돈이 1억인데 그 설정된 목적물 주택가액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가담법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까요.
자, 빌려준 돈이 1억이에요, 채권액이. 근데 그 주택가액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왜요?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모아요? 초과하고 있으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어차피 지문 다섯 개 중에 한 개 지문은 적용 범위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는데,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401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보시고 앞으로 올 거예요. 자, 뭐냐면, 변제 후 말소 청구죠. 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이것도 은근히 복잡하게 느끼시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일단 1번 원칙입니다. 청산금 수령하기 전까지. 자,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가 설정이 됐을 때,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청산금이 없으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키는 뭐냐면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채권자가 언제 소유권을 갖냐면은 가등기 담보는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본등기 전까지만 변제하면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미 본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가져요. 그리고 청산금이 없으면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냐면 청산기간 만료시입니다. 그래서 청산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가지니까 청산금이 없다면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를 했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일종의 예외인데, 첫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죠. 두 번째, 선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이 선의 제3자는 언제 등장하냐면 양도 매도 담보입니다. 양도 담보의 경우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에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을 그 제3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라는 이유로 확정적으로 권리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좀 기억해 주세요. 그죠? 나눠서 기억해 주시고 짬뽕 하시는 순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권리 취득한 실행이고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398페이지죠. 자, 398페이지 그림을 보자고요.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저당권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잖아요. 자, 내용을 이렇습니다. 자, 요 시점이 변제기예요. 요 시점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아요. 변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그 목적 부동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실행 통지를 합니다. 네가 약속한 날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다라는 실행 통지를 하고요.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두 달 기간을 뭐라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요. 실행 통지하고 두 달이라는 청산 기간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갚으면 그때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아직 소유권이 없죠. 본등기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지니까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 할 수 있는 서류를 받게 돼요.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렇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본등기 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고요. 가등기 담보죠. 그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이게 먼저 여기까지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틀을 완성하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야 되는데 병렬적으로 공부하니까 힘든 거예요. 먼저 이 틀을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살을 붙입시다. 자, 실행 통지할 때 뭘 통지하냐면 청산금을 통지하는 거죠. 내가 받을 돈이 얼마고 네 부동산이 얼마니까 얼마가 남는다. 청산금을 통지해 주게 되는데 이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 남으니까 그 사람이 경매하면 소유권 박탈당했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자에게 줄 돈을 미리 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돈을 내다가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빼야 되는 거죠.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파트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액을 뭐 객관적으로 평가 기관에 대해 의뢰해서 평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해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그 목적물의 평가한 그 가액이 목적물의 실제 가액에 미달되더라도 실행 통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실행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해야 되겠죠. 근데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해줘야 되고요. 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에게도 실행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에게 통지해야 되냐면 차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자, 실행 통지는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에게 해주는데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또 누구에게도 통지해줘야 됩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X 수액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달라 땡깡 부리고 다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손해봐야 되느냐? 아니다.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서도 지문이 참 잘 나오죠.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권의 금액,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가 없지만 법에서는 수혜계라고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색은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뭐가요? 가등기 담보대행의 법률이 끝나고요. 간단하게 정리했죠, 여러분들. 요 간단하게 정리한 것만으로도 가등기 담보대행의 법률에 관한 모든 문제를 100% 맞출 수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